안녕하세요, 주빠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키친 쪽 관련해서 장비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 소개시켜줄 거예요? 버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초기 때 썼던 거, 그다음 샀던 거, 그다음에 또 요즘에 쓰고 있는 거, 뭐 그런 변천사도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텐트도 면 텐트고 화이트고. 하다 보니까 감성지향적인 버너를 찾다 보니까 벤터하우스의 버너를 처음에 구매했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화이트라서 깔끔하고 감성 캠핑에 참 잘 어울리는 가스버너였는데, 하우스의 특징이 내염식이라서 내염식은 불꽃이 안으로 이렇게 모아져 나오는, 외염식보다는 내염식이 더 불꽃이 안정적이고 막 회오리 막 쳐서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세 보이는 느낌이라서 초반에 사용할 때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짐이 점점 많아지면서 얘가 좀 크다고 느껴진 거야 나는. 그죠. 얘가 크고 얘도 이제 또 바람막이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괜찮게 썼지만 그냥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좀 더 작은 걸 찾던 중에 이제 그 다음 산 게 있죠 또. 갑자기 확 작아졌어. 작아졌죠 이제. 우리가 또 혹시 모르니 우리가 또 언젠가는 백패킹을 하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토 ST310 블랙으로 샀다. 간단하게 쟤는 일단은 수납이 너무 작고 편하다. 화력이 너무 세트 좋다. 이거하고 이 어시스턴트하고 이 고무바킹은 이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원래 빵트 아니에요? 원래 빵트인데 2,000원 주고 구매한 거예요. 다이소에서 요즘엔 안 나와요. 품절이라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대체품으로 정식으로 이제 출품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그냥 이 모습이 원래는. 근데 바람 막아줘서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막을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예비용으로 하나 가져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비용. 혹시 이게 갑자기 뭐 버너 가져갔는데 버너가 안 될 수가 있고 뭐. 근데 얘는 부피가 너무 부담이 없으니까 하나 정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또. 얘 사면 오덕을 사야 돼요. 얘만 갖고 다닌다면. 간단하게 이제 주전자 물 끓이는 정도는 괜찮은데 뭐 더 큰 냄비를 올린다면 좀 불안해서 미니 오덕 25,000원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거야. 다음 산 녀석은 바로 또 요즘에 주력, 우리의 이제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와타 줄미어. 카키에 빠져가지고 색깔 때문에 한 거죠. 근데 네. 난 색깔보다는 봐봐 닥터하우스 가방이랑 비교를 해봐요. 여기가 오빠 수납할 땐 그게 어마하게 차이가 있거든. 이 아이는 일단은 또 얘도 좀 여기 좀 덥석지 제가 좀 튜닝을 좀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그냥 맹글씨로 써있고 이렇게 쓰고 붙인 거고요. 붙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내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기스가 나서. 그리고 얘는 작지만 화력도 좋고 바람막이가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가지고 좀 어지간한 불에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자체 대신에 좀 이렇게 또 얘가 보시면은 이 정도 나온다는 거 같아요. 장착하면 이 정도? 튀어나온다. 근데 나는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 튀어나오는 게 별 이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얘는 화력도 좋고 이런 부분이 더 잘 돼 있어가지고 끝까지 쓸 수 있다? 그 구탄가스를 거의 뭐 진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잘 쓰는 것 같아.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주바는 색깔이 이뻐서, 주들은 부피가 작고 바람막이 안 해도 돼서. 마지막 사는 애는 좀 얘는 좀 어이없지만 걔는 주빠님이 그냥 욕심에 사신 아니에요. 거잖아요. 얘 써보니 아 얘가 괜찮구나. 그렇고 얘는 주니어니까 얘 아빠를 사보자. 왜 아빠를 사야 했을까요? 또 더 큰 좀 뭐 나는 굳이 그거를 샀어야 했나 싶어요. 얘 요번에 검은색 나왔어요 신상으로. 그래서 또 사고 싶다는 아니, 얘기예요? 주니어도 검은색 나왔는데. 얘는 이제 얘는 그냥 아빠 큰 거 너무 커. 근데 얘 산 이유는 좀 저렴했어. 무료 배송에다가 얘 솔직히 얘가 더 비싸.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9만 원대였으면은 얘가 5만 원대에 샀어. 그러면 걔는 의미 없는 아이네. 아니요. 그냥 저렴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구매한 플랫폼. 이건 이제 테이블에다 장착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테이블에 장착해도 되고. 다리가 있어요. 다리 또 별도로 팔아요? 아니 이렇게 끼게 하면 돼요. 이렇게. 다리만 끼면은 되는데 이게 잘 안 쓰이죠. 어 그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일반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얘 장점은요? 플랫하게. 이게 올라오지 않고. 올라오지 않게. 그러니까 더 안정감 있는 것 같아. 굴떡 먹을 때 바닥에 있고. 바닥에 한 단 더 위에 또 한 단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립도 쉬워요. 다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편하고. 근데 얘는 이소가스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는 결국 플랫버너랑 뭐지? 이와타니. 어, 주니어를. 이와타니. 이와타니 주니어. 그리고 소토도 항상 가지고 다녀. 소토는. 그렇죠. 항상 예비용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살 거는. 뭐 또 사게요? 유니플레임 투버너. 투버너는 이제 한번 쓰고 투버너. 싶어요. 투버너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퍼펠입니다. 퍼펠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는 벨락을 구매했고요. 벨락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예,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기본형. 기본형을 이제 프라이팬, 다음에 냄비, 큰 냄비, 작은 냄비, 이 구성으로. 그 안에 밥공기도 있잖아요. 밥공기.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채반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아 채반이 그냥? 여름에 국수 같은 거 많이 해 먹잖아. 스파게티도 해 먹고 그러는데 채반이 없어서. 채반은 뭐 따로 사죠. 따로 가져다닌다는 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거의 뭐 초반에 뭐 이거 진짜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거의 뭐 기본적인 아이고 쓰기 편하고 잘 나왔어요. 수납도 편하고. 그렇죠. 부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감성은 없죠. 케이스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만 좀 더 아예 통일감 있게 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뭐지 케이스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쵸. 그러니까 가방이랑 가방을 샀죠. 다음은 두 번째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주들이 샀을 때 처음 샀을 때 그냥 뭐 또 야이 뭐 또 그런 거 사냐 막 별로 그렇게 제가 산 건 다 칭찬을 하지 않았죠. 칭찬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이게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물어보셨고. 이걸 사게 된 이유는 둘이 갈 때는 벨락이 조금 불필요한 면이 있어서 거치장스럽고 그래서 둘이 갈 때는 좀 간편하게 뭔가 하나로 가져가자 이래서 사게 된 거야. 라면도 이렇게 들어가죠? 라면 두 개 들어가는데 넘칠랑 말랑 항상 그래요. 손잡이도 이제 별도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여기 주머니 또 따로 넣을 수 있어서 참 걸어주고 설거지할 때는 이거만 얘만 설거지 간단하게 여기다 다 해 먹죠. 뭐 끓여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며칠 전에는 삼겹살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됐어요. 수육같이. 최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진짜 거의 2년 만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맨날 그냥 캠핑만 다니다 보니까 장비 소개를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걸 저거는 주들이 샀지만 주빠도 강력 추천인 백마. 세 번째가 벨락이 조금 감성이 좀 떨어져서 얘가 좀 그나마 색깔도 약간 베이지 톤에다가 주된 캠핑으로 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집에서도 쓸 수 있고 집에서 쓸 수 있고 캠핑에서 쓸 수 있고 이제 두루두루 쓸 수 있을 거. 우선은 이렇게 매직 팩? 매직 손잡이? 편하게 매직 손잡이가 편하긴 한데 또 어떨 때는 또 불편할 때도 있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볼 때는 그러니까 수납에서는 편한 거 확실한데 요리할 때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실리콘이다 보니까 풀로 조리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애매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또 일반적인 쓰는 거를 좀 캠핑에 접목하는 좀 실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갈 같은 경우는 플레이팅 할 때 그냥 이대로 요리해서 내놓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접시가 돼버리고 접시가 되니까 그게 이쁘더라고요. 나는 뚜껑이 다 호환돼요. 얘하고 얘하고 호환되고 얘는 얘만 호환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구입한 프랑스 바나비라고 하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늦게 좀 저렴하게는 5만 원에 구매했거든요. 아는 지인분이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구한 건데 원래 이게 이 바나비 유명한 게 딱 두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진짜 커요. 그 정도 크기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유명해졌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 위에 올려놓잖아. 그러면 이제 그 찐빵 같은 거 여기 맞는 크기였거든요. 네. 그 위에서 빵도 구울 수 있어요. 아. 이렇게 그 밑에서 불 떼서 피자나 아니면 빵이나 뭐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오븐 역할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커스텀에서 이제 손잡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뚜껑인데 라면 두 개? 두 개? 두 개가 되게 찰랑찰랑? 이것도 넘칠랑 말랑이에요. 그냥 물 조절해서 두 개까지는 끓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부려서 두 개까지. 다음에 얘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진짜. 3리터 들어왔거든요. 내 생각에 3리터. 우리 워터저그 반 정도를 썼잖아. 진짜 용량이 큰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안에 보면은 이솝가스 넣었는데 또 여기 빈 공간 채우려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납할 때 수납 정도 이제 가장 최근에 산 거라서 또 부지런히 쓰는 경향도 있지만 맞아. 저렴하고 그다음에 막 쓰려고 한 거라서 벌써 여기 불자국 났어요. 뭐 라면 같은 거나 뭐 찌개 같은 거 떡볶이 할 때 이런 거 쓰고 이제 어묵탕이나 이제 이거 하나로 요즘엔 또 해결을 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가져다니고 저 백마랑 예 프랑스 바나 두 개만 딱 가져다니는 것 같아. 주로 그렇게 가져다니는데 요리에 따라서 틀리게 가져다니잖아요. 어떤 요리를 하냐, 국물 요리 많이 하면은 뭐 도가 그거를 가져다니고 요즘에 벨락은 잘 안 갖고 다니. 저 세 가지를 이제 도가도랑 밥 바나비랑 그다음에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갖고 다니. 걘 기본이지 그냥. 그리고 코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컵 종류랑 간단하게 쓰는 접시류. 산식이는 뭐 비슷하지 않아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이건 뭐 시에라. 저희는 티탄으로 샀습니다. 처음에 살 때 괜찮은 거 사서 오래 쓰자 해서 이제 처음에 티탄을 샀는데 확실히 가볍긴 가볍더라고요. 진짜 가볍지.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오악지졸로 그냥 예쁜 그릇을 가져다녔잖아. 근데 시에라 컵 3개면은 그냥 뭐든지 다 끝나는 맞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잡지 사면은 주는 아이인데 도라에몽 시에라 컵 작은 애. 얘도 뭐 간단하게 뭐지 김치나 뭐 단무지 뭐 그런 거 다 먹을 때. 그 시에라 컵이 정말 편한 거는 손잡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말하면 뭐 말모 말모 그치. 밥이나 뭐 국찌개 뭐 다양하지. 기본인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도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개 하나 두 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트루디 머그컵. 또 주들 몰래 또 제가 빠른 허락보다는 용서가 일단 주려고 왔는데 또 주들이 또 이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서현이 것도 사야지 그랬지. 그렇죠. 근데 뭐 서현이 컵은 많은데요. 이건 커플로 산 거라기보다도 그린색, 탄색 계열이라서 탄색. 그게 딱 잘 어울려서. 딱 두 가지. 칼라 색깔하고 여기 스텐 있었고 또 지금 범랑? 범랑이 좀 더 비쌌어요. 근데 손잡이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감성적이야 진짜. 편하면서 감성적. 캠핑장도 잘 어울리고요. 다음은 유명한 컵이죠. 또 티탄 컵, 티탄 머그컵. 이게 몇이죠? 220, 300. 이번에 산 450. 450. 서인 컵, 또 주들 컵, 또 주파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커피를 내려서 또 뭐 주들 또 주파 해서 서로 이렇게 리미 익싱 줘가지고
딸 때 안 흘러 좋아.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커피 내려서 이렇게 한 잔씩 먹고 수납하기도 편해요. 스태킹이 되니까 이렇게 내서 이렇게 해서 부피가 정말 차지 안 하니까 보여? 이 아이는 뭐 무슨 무슨 왜요? 산 이유가 있어요. 파란색이라서 이렇게 또 얘도 수납이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약간 좀 시에라 컵하고 또 틀린 느낌이라서 이 아이도 나는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일단 수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고 용도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접시 두 개. 하나는 탄색 코팅된 거지 그냥. 탄색은 의미가 없어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의미가 없어. 뭐 여기도 없어요. 딱 이만 뚜껑만. 여기만 탄색 있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시에라 컵이랑 이 아이만 가져다니면 그냥 그릇은 끝이야 거의. 내 국부로 자기 국부로 뭐 여기다 밥 시에라 컵에다 밥 먹고 여기다 국부로 그다음에 뭐 반찬 두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가위집게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저희 초창기 때부터 이거 친구한테 선물 받아서 쓴 건데 분리돼서 칼로 쓸 수 있는데 칼로는 별로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근데 가위로는. 근데 가위는 너무 잘 들고 간편하고 세척하기도 편하고 저렴하고. 집도 있잖아요. 집도 있고. 집도 있어서 이 브랜드는 안 나오지만 노마드 걸로 해서 만 원 정도에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절삭력도 좋고 분리 세척도 괜찮고 좀 괜찮은 가위 같아요 진짜. 네. 다음은 이거는 뭐 또 캠핑 하신 분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서 한번 또 호기심에 또 이것도 한번 구매해봤죠. 이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산 거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는 이 코가 짧아요. 그 고기 같은 거 자를 때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벌렸을 때 길이감이 이 정도, 이 정도. 그죠? 얘는 벌렸을 때 길이감이 이 정도니까. 만약에 이렇게 뭘 자른다고 했을 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 네. 근데 뭐 절삭력은 둘 다 비슷비슷한데 어머니들이 사용하실 때 딱 대번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짧다고. 에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긴 가위 쓰시니까.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집게는 초반에 막 3,000원짜리 막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얘도 그냥 11,000원 정도에서 구매했던 건데 스노땡하고 좀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얘는 일본식 뭐 집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최근에 산. 걔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 걔 또 그 집게랑은 또 용도가 틀려서. 이 집게도 필요하고 이 집게도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얘는 뭐 계란 삶은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좀 있으니까 잘 집히지. 잘 집히지. 이건 가위질이라서 약간. 레디가 무한이. 얘는 이 힘만으로 아구 힘만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다 보면은 여기가 결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위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갈아가면서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 그냥 번외로 메쉬 케이스로 그냥 간단하게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작은 거 이런 거 파일 이렇게 해서 메쉬 케이스로 내가 이제 챙기고 다니다 보니까 편한 것 같아. 스텐 메스테이도 부피가 살짝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넣어서 그냥 물 뚝뚝 떨어져도 상관없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설거지 할 때 그냥 거의 다 보관해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냥 미니멀 추가하신다면 이렇게 넣고 툭. 그것도 괜찮네요. 이거는 스몰 메쉬 케이스 스몰 사이즈. 그다음에 라지 사이즈가 더 있는데 두 가지 있는데 저희 커피를 좋아해서 초창기 때는 저희 집에서 먹던 이 드립 파리오 스타일로 이제 플라티아서 안 깨지고 좋긴 한데 아무래도 수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사용하다가 실리콘으로 된 드리퍼랑 얘를 받쳐주는 침대 이렇게 이렇게 걔 수납이 잘 되겠네. 얘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하리오 커피 필터 많이 사용하는데 번호가 02번 여기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포함돼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 넣으려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원래. 보면은
생각해 보이시죠? 생각해. 이 각도로 접어주시면 돼요. 오, 이거 잘 보인다. 이렇게. 네, 이따 갈게. 쏙 들어간다고? 하고 수납할 때는 저같은 대로 수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로 이제 드립 커피 내려먹고 있어. 그 다음에 주들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는 그럼 번잡한 건 싫어해. 싫어한다고. 조립식 드리퍼. 실리콘은 그냥 접어서 넣으면 되는데 그냥 또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 조립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립 다 완성 돼서 이렇게. 이것도 완전 비틀어서. 나는 그거는 좀 옆에서 지켜본 결과 너무 조잡하다. 항상 재고는 있다. 이거는 다른 제품들 다 품절인데 이만 잘 재고가 있나? 그건 내가 정확하네. 원두 갈아서 또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컨팅해서 산 건데 드립백을 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 드립 체어가 없으면은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띄워주는 게 이 드립 체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주전자가 저희가 총 이거는 주전자는 아니지만 얘도 바로 드립할 수 있어요. 아 걔도? 네. 근데 대신에 뜨거운 물에 딱 부어서 쓸 수 있게 쓰는 용도라서 이 겨울에는 그냥 보온병 하나 가져다니면은 그냥 아침에 뜨거운 물 받아왔는데 보온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미지근한 그냥 보통 예약을 해버린다 이렇게. 몰랐네? 되게 색깔이 맞춤인데? 초창기 때 하리오 저희 커피를 진짜 좋아해서 집에서도 항상 내려 먹었는데 그냥 어차피 뭐 캠핑 시작한 거 뭐 또 사냐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캠핑 시작하기 전에 산 이유가 있어요. 이 핸드드립 이 주전자는 불로 끓일 수 있어요. 유일하게 뜨거운 물 부어서 그냥 이렇게 드립하는 주전자가 많은데 하리오는 얘 거는 직접 가열해서 그걸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냥 얘가 좋을 것 같아서 캠핑 전에 이걸 샀어요. 캠핑하고 나선 딱이에요. 진짜 수납이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손잡이랑 이게 캠핑용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트란지아 네, 또 주력으로 쓰는 주전자를 근데 오늘 안 가져왔죠?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물을 좀 빨리 끓고 그리고 휴대하기가 좋잖아요. 또 작고 편하고 부피가 많이 차지 안 해서 주력으로 쓰고 있는 트렌지아 제품이고요. 얘도 지금 문의 많이 주시는데 얘도 뭐 펀딩해서 산 거라서 당연히 이건 따로 내가 펀딩으로 산 거야. 펀딩으로 이거하고 베이지색 세트 묶인 거 넣어서 어차피 뭐 트렌지아하고 똑같은 거니까 케이스 가격이죠. 좋아 캠핑용으로는. 캠핑 키친 용품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뭐 중간에 갈아타고 아직도 완성형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또 좋은 거 나오면은 또 사보고 써보고 또 디파님들한테 또 소개시켜드리고 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거 있으면 댓글로 또 뭐 좋은 용품 있으면은 또 디파님들도 댓글로 좀 소개시켜주시면은 저희도 참고해서 또 도마 우리 아직도 뭘 사야 될지 고민이잖아. 도마는 뭐 정하긴 했는데 또 나 몰래 또 도마를 또 생각해 놓으셨네요. 아니요 지금 뭐 간단한 건 아니에요. 도마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캠핑 브이로그로 만나요. 네 다음에는 캠핑